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한 유명한 면 요리 전문점인데요. 지금 조리 담당 직원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수를 삶는 뉴스에 걸레짠 물을 집어넣는 장면이에요. 오? 걸레짠 물을요? 네.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데? 우리가 흔히 이 오묘한 맛이 나는 육수 중에 뭐 약간 걸레빤 물맛 나는 그런 육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였습니다. 야, 근데 저 보는 게 속이 울렁거려. 어쩌다 저게 포착이 된 거예요? 이 식당에서 반년 넘게 배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촬영을 했고요.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만 그릇의 국수를 배달을 했는데 이렇게 더러운 육수를 썼겠거니 생각하니까 아찔했다고 해요. 와, 근데 저 정도면 바로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이 영상이 퍼지면서 위생 논란이 일자 이 식당은 운영을 한 지 12년 만에 일단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성명을 통해서 직원 개인의 과실이라며 일단 사과를 했는데요. 앞으로 직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뒤에 다시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저도 사실 타이베이 가봤는데 저는 기억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현지 당국이 위생 검사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먹을 거 가지고 이러는 건 어떤 나라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